2007년 이전에는 여기서 계속 사셨잖아요. 그때는 이 동네 모습이 어땠어요? 학교말까지 70분. 학교 말이요? 학교. 시가 초등학교. 거기까지 여기 한 블럭이거든요. 한 블럭이었다고? 네. 그게 몇 동패 몇이었어요? 그때는 동패 5위였었지. 그랬다가 3위로 바뀌었지. 그랬다가 3위로 바뀐 거구나. 나와서는 그냥 3위인데. 응? 나와서는 3위. 그게 3위야. 그 5번째는 5위야. 여기가 동패 5위야. 아니요. 그랬다가 동패 3위가 돼서 마을에 가는 여기 생긴 거구나. 마을에 가는 전향. 내가 그 2094년도. 2004년? 94년. 1994? 94년은 그 콜 비워졌지. 근데 왜 지금 마을에 가는 안 해요? 마을에 가는 콜 때문에 못 미는 거지 뭐. 콜라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 코로나 지나면 이제 해요? 그럼요. 여기 마을을 가는 10명,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오세요? 전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양분이 그 장남 2년 동안에 20분이 돌아왔죠. 어머머머. 어르신이 많았네. 지금 이제 전부 새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16명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르신이? 꽤 되네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재개가 되면, 다시 열리면 여기 오시겠네. 오시죠. 와서 놀면 또 와서 핫도그 치고. 그 아버님은 이 동네가 그때는 다 농사만 지으셨겠네? 그렇죠. 전부가 농사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되니까 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나가서 집도 사고 땅 사고 다른 사람도 있고 서울로 간 사람도 있고 이제 남은 나라니 한 겨울하면 그때 남은 가구가요? 15가구 정도? 그러면 그때 함께 사시던 분들 중에 남아있는 가구가 그 정도 남았다니까요? 네, 한 여섯 분. 19세로 한 여섯 분. 그래도 많이 남으셨네? 2095년에 현대사 들어와서 사기 시작하면서 나가겠어요. 아, 현대? 응. 현대에서 뭘 줬는데요? 지금 그 길이의 땅이 거만 다 현대 거고 두세 사람 남았어요. 현대 길이에요? 네. 현대에서 만든 현대 개발에서 다 샀어요. 세상에 현대가 문정에 여기저기 엄청 많이 샀어. 여기 서패리 출판단지 있는데 거기도 반을 점령했어요. 현대가? 그 이 희망산이 이제 현대 거가 되다 싶겠다. 어머나. 그러네요. 여기도 현대가 길 만들었고 네, 서패리도 현대가 반을 차지하고 그럼 희망산 둘레가 다 현대 거네. 저기 산람리 쪽에는 그 SBS 방송인가? 네네. 일산에 있는 방송. 예. 거기 그 직원들이 해가지고 한 마을은 차지하고 고양시 사람들도 오고 뭐 그간 20년 전 사람들 오고 그래서 거기도 그 벌판 논, 밭, 그 논조 같은 거 다 없어졌거든요. SBS 마을도 한 25년 됐잖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됐지. 그 고양시 되면서부터 거기는 그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야. 고양시가 벌써 그거 된 지가 근 30년 되잖아. 네, 25년째라고. 산람리가 고양시 경계선이죠. 그래서 그게 거기가 빨리 발전. 보상이 아니라 현대에서 사시니까 싸게 산 거지 뭘 말하자면 그렇지, 싸게 사고 이제 벌써 10여 년 20년이 다가오니까 이 딜이 딱값이 올라가야지 국민들 앞에 집도 땅도 하나도 없이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아유 근데 그대로 돌아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예, 그렇게 돌아가. 돈 있는 자들이 응. 돌아가게 만들었어. 산 중턱까지는 현대가 다 샀어. 그럼 아, 그만다. 심학산 중턱까지 다 산 거구나. 어. 심학산도 왜 개인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어서 다 개인 땅 다 없어졌어 이제. 그럼 여기가 옛날에 동해 오리였는데 삼리로 바뀌었다 그러셨잖아요. 삼리로 바뀌었다가 이제 동해 동으로 해서 동해 동 십동 동포 10동 여기가 지금 2반이야. 그 옛날에 동포 1, 2는 그 지금 삿다리 주변에 네, 사거리 있는데 삿다리가 1, 2 이로 네. 1, 2, 2리가 합쳐서 삿다리가 됐고 2리가 네? 3리였던 것이 3리 4리였던 것이 2리로 바뀌었고 2리가 그럼 어디예요? 요 근데 요 쭉 이렇게 저 남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은 곳 이 돌판 단 복판 해가지고 이 고개 너머로 해서 저쪽으로 지금, 지금 아파트 집 아파트 집 뭐 삿다리 쪽으로 동페이 쪽 그게 말씀하신 그 이게 첨파진 그 분이 얘기하신 거기가 1위 그럼 현재 오리는 동페 오리는 지금 오리는 어디냐면 고양시하고 동페리하고 굉장히 떨어졌어 덕이동 거기 세터마을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세터마을? 응. 지금은 들어선 게 훈장골 뭐 무슨 저 식당 이름이 붙였더라 훈장골 갈비집? 응. 거기도 오리예요? 네 거기도 아 거기도 거기가 오리였었던 거야 동페리가 일기서부터 옛날 그 이걸 가면 4방 7리가 넘는 거야 굉장히 크네요 응. 동페리가 그러니까 다른데 오도리 같은 데는 일일이 쪼개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육리까지 했어도 다 거리가 더 먼 거예요. 그럼 육리는 어디였어요? 동패에 그 아까 둘초 있는 데가 초등학교 중학교 아, 있는데 육리가 4리나 합쳐졌네. 눈발리하고 갱개예요. 근데 거기가 교화로 들어갔어요? 교화 옛날에 여기가 교화 아, 전체가 현이었다가 교화현을 했다가 교화군 여기가 청성년이야. 청성년? 네, 청성년이었었어. 와동리는 와동년이고. 아, 와동리가 이제 와동동 된 데가. 네. 아. 근데 이게 교화군이야. 금천까지, 네. 금천, 봉인천이 교화군에 속해 있던 거야. 그래요? 봉인천이? 아, 네. 아, 엄청 컸구나, 교화가. 교화군이 분했던 것이 외인 걸 들어오면서부터 면으로 이제 그 군이 아주 군으로 합쳐진 거야. 아~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지금 이제 친목계를 해. 어머머머. 반은 죽었는데 반 이상 죽었는데. 그때는 초등학교가 몇 학급이었어요? 3학급까지 있었어. 꽤 컸네. 컸죠. 그 이 심학산도 일본놈 앞으로 있어서 적산으로 돼 있는 산이 여러 필이야. 진짜요? 진짜요? 그럼 적산으로 돼 있다고요? 적산으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구비림으로 다 맺는 거지. 그럼 걔네들이 자기네들 가졌다가 그냥 버리고 간 거네? 적산으로 그냥 놓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식당이 됐구나. 그럼 이것도 다 샀단 말이야, 걔네들이? 자기네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네 막 뺏는 거지, 그때 기름들이. 뭐, 아, 이게 남의 쌀떡까지 다 집어가는 놈들이 그런 그냥 있었어. 그때 당시만 해도 사다리에 일산만한 장사돈이야. 그러니까. 사다리 장터야. 예. 지금 사다리 장터가 사거리 있는 데서 섰어요? 아니면 샘기 있는 데서 섰어요? 사거리 있는 거. 그 동, 저 공원묘지 했던 자리 아래 일산공원묘원 일산공원묘원이 예, 예. 그게 일부는 삿다리고 일부는 동패살이고 일부는 저 목동이고 그렇게 그 굉장히 컸죠 공원묘원이 그럼 지금 그게 대림아파트 그쪽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산공원묘원 아시죠? 네 옛날에 심학산 가려면 그 공원묘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뭐야 놀판도 보려서 그냥 보름씩 놀이도 하고 그래. 굉장히 크구나. 막 갈갈이 찢어 놓은 것 같아요. 동네를 다. 다 이렇게. 찢어졌지. 그러니까. 이구태 저구태 이 동네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동페리 했던 자리
엉뚱한 이름을 갖고. 이름 갖다 붙이고. 그 보름씨 그 놀이가 벌어진 거는 그러면. 그 유수도 놀고 씨 이름도 하고 그 정월에 정월에 추석이나 석이나 정월에. 근데 그 여름에 대개 복중이 어제 추석을. 아, 그 추석 안 농한기에 농한기에. 농한 조금 농사일 처음 할 때. 농 농한기쯤에. 야, 근데 지금은 사거리가 굉장히 도로가 넓잖아요. 그때는 좁았지. 좁았죠. 마차나 뭐. 마차 하나 끌고 가면은 사람이 옆으로 비켜서기가. 아, 그 정도. 그런 길은 다 길이 그 있죠 뭐. 양쪽을 다 농로고, 그죠? 농사 짓는 농밭이고. 그렇지. 근데 또 집도, 내 땅이라고 집도 바짝 내야 되지. 집 많았겠네요, 거기 사거리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시장이 있었어. 맛있었다. 양시장은, 뭐야, 없어진 지 얼마 안 돼. 몇 년도 없어졌어요? 야, 내가 알기에는 2000, 80년 말 경에 1980년 고이면 거반돼서 그 굉장히 맛있었다 그러던데 그 양들. 아 서울 거지 여기 막걸리가 서울 거지였어. 사다리 옛날 방앗간 했던 자리 앞에. 그게 안사다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안사다리. 거기가 옛날에는 그게 동태 2리야 그러니까. 아 여기가. 어머, 그러면 지금 현재 대림 아파트하고 다 묶어서 동페 1이었네? 그렇죠. 거의 동페 1인 줄 알았어요. 1이네. 지금 동페 1동이라고 써놔서. 그러니까 지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삭다리. 안삭다리. 그럼 바깥삭다리 있는 거. 그 장터. 아, 장터가 바깥삭다리야. 어머, 이렇게 귀중한. 그러게. 그 삭다리는 조그만 다리였었죠? 그냥 그 마차나 왔다 갔다 하고. 삭다리라는데 그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자는 그 개월다리 있잖아요. 네, 그게 돌 진검다리였었는데 그게. 아, 원래요? 그러니까 그게 삭다리야. 그게 1988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삭다리가. 옛날에는 진검다리였다니. 다 그냥 진검다리 건너서 간 거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옛날에는 비랑 와야 물이 내려갔지 무슨 물이 있어. 지금 그지 지금 뭐냐면 이게 저 이민간 물이 여기까지 와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었어. 그때 하늘에서 비랑 와야 냈지. 지금 민발리 공업단지 있잖아. 네네. 공업단지 있는 쪽에 그 저쪽에 논이야 다. 논 같죠. 그러니까 거기도 보가 있어. 그 왜냐면 물조정을 하니까 겨울에 물조정을 했다가 봄에 물대서 농사도 들지. 말씀하신 이 주변에 그 겨울에 물을 이렇게 얼려놓으면 되게 넓었겠어요. 넓었죠. 그 뭐야 철사로 스케이트 만드는 거잖아요. 그 썰매에서 썰매를 스케이트 저 굵은 철사로 그죠.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젓가락자 그 굵기가 한 그치. 철사 넣어서 바닥에다 대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거 타고 앉아서 꽃에 지나고 가는 거지. 겨울 스포츠네.